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토종벌 받으려고 밀랍을 끓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종벌들이 잘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설명과 함께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밀랍은 이렇게 끓이게 되면 이제 물처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벌통을 가지고 올게요. 이 토종벌들은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벌통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꼭 유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이제 밀랍이 다 이렇게 태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초보자도 금방 따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물론 저희 부모님에게 배웠지만 이렇게 하니까 벌들이 잘 들어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끓고 있죠. 자, 그러면 벌통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보통 보면 1단, 2단, 3단, 4단입니다. 4단. 4단 벌통인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4단 벌통이라면,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반드시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벌통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그 벌통 안쪽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제 해줘도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에 딱 끼워서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X자로. 자,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해주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벌집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랍이 다 녹았습니다. 꼭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벌들이 뭐 조금만 괜찮은 장소가 있다면 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덕지덕지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겠구나. 이렇게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한 주섯씩 떠서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요. 어이구, 벌들이 벌써 이거 냄새 맡고 왔네요. 자,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초처럼 녹아서 이건 이렇게 물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굳어버려요. 이게 제가 봐도 맛있게 생겼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 정찰병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벌소리 나죠, 벌써. 아, 이 녀석들 냄새 하나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요렇게 요즘 분봉 시기입니다. 5월달부터 계속 분봉하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중간에도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다 굳었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만지면 뭐 이렇게 촛농처럼, 촛농이 이제 물처럼 되다가 굳어버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요렇게 이제 뭐냐면 벌들이 녹을 수 있도록 요렇게 이제 구멍을 크게 만들지 말고 작게 만들어 주세요. 말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뭐 벌들이 웬만하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죠. 이게 밀랍입니다. 밀랍. 이 초보자님들은 이 밀랍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벌 많이 그 양봉 키우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돈 얼마 이렇게 드리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벌을 키우기 때문에 이제 밀랍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이제 한번 이렇게 안쪽을 한번 뒤다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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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밝은 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 촛농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꿀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꿀 50%, 밀랍 50%. 아, 그렇게 해서 요런 이제 끓이게 되면 달콤한 냄새가 나요. 이걸 하다가 이렇게 만지잖아요. 내 손에 이렇게 묻었잖아요. 그러면 꿀냄새가 나요. 꿀냄새가. 방금 보셨죠? 벌들이 날라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좀 더 발라주겠습니다. 아이, 벌들이 또 날 왔어요. 벌들이 벌써.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벌들이 왔죠? 요 날라드리죠. 저 녀석들 꿀냄새 하나는 진짜 잘 맡아요. 네? 이제 보셔서 알겠죠. 요렇게 끓여서 버거버거 끓고 있죠. 그리고 밀랍을 끓일 때는 물을 조금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듬뿍 발라주세요. 듬뿍 이렇게. 어제 가보니까 벌이 또 한 통 더 또 들어왔어요. 빈집에 소가 한 마리 또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겁나 쉽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덕지덕지 이렇게 발라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놨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특히 이제 초보자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보면 그 유튜브를 보더라도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방금 보셨죠? 이거 X자 들여 가지고 여기에만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이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 일자형으로 이렇게 젓가락처럼 이렇게 꽂아 두면 제가 봐서는 좀 안정감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벌집을 짓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런 걸 여러 번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요.
아, 여러분도 꼭 지금 당장 예, 하시면 돼요. 그리고 X자에다가 자, 한번 보십시오. X자에다가 여기도 이제 밀랍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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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가 많은 데는 보면 개미가 달라들 수도 있어요. 개미가 달라들면 벌이 안 들어오죠. 자, 이렇게 이렇게 벌들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당 못하게 그냥 한순간에 들어와요. 그리고 벌통을 설치하고 나서 수시로 이렇게 한번 가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가서 또 거미들이 보면 이 안 속에 거미줄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서 점검을 하시고 또 이게 조금 지나면 습도가 높은 곳에는 이 곰팡이가 끼어요. 그 곰팡이 제거를 갖다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벌통 설치할 때 이 밀랍을 이렇게 끓여서 밀랍을 끓여서 어떻게 하는지 꼼꼼하게 지금까지 제가 숨기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